연속 데이터 메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채우기 핸들과 관련된 메뉴인데요. 그럼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해도 되지만, 자, 채우기 핸들을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못했냐면요, 곱으로 늘어나게끔. 자, 1 주고요, 1에다가 내가 20 곱한 값을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당겨봐야 1씩 늘어나죠. 20 곱하면 2, 4, 8 이렇게 20 곱한 값 또는 30 곱한 값, 그죠? 3, 1은 3, 3, 3은 9 이렇게 30 곱한 값을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주기 위한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연속 데이터 메뉴, 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 급수가 바로 곱입니다, 곱. 또 늘어나긴 하는데 내가 끌지 않고 자동으로, 얼마까지 자동으로 싹 넣어줘요. 편하게 그냥. 내가 아래로 쭉 들어가지 않고 어느 값까지만 가라라고 종료값을 주면요, 그까지 자동으로 얘가 채우게 해줍니다. 그 대신 행으로 채울래, 열로 채울래 선택해주면 돼요. 그럼 열로 늘어나게 한다거나 행으로 딱 값을 넣어줍니다. 자, 어디 가라고요? 홈에 편집에 채우기 갑니다. 먼저 하나 넣어놓겠죠. 제가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자, 홈에 가셔가지고 어디 가요? 편집에. 맞나요? 홈에 편집에 가서 어디 갑니까? 여기에 채우기라는 게 없는데요. 있나요? 자, 다시 요거 클릭하고 요래 해서 채우기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게 채우기 아래로 화살표 돼있죠, 그죠? 요걸 누릅니다. 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갔지 이러면 안됩니다. 요 메뉴는 사실 조금 틀려요. 여러분 이 모니터를 좀 큰 화면에서 보면 여기 글자가 채우기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는 모니터를 좀 작게 보다 보니까 글자를 감추고 이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아마 해상도를 크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 글자가 채우기라 나와요. 여기 아이콘이 작아지니까 보이고도 남으니까 여기 채우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꽉 차버렸기 때문에 글자를 넣게 되면 공간이 모자랄 수 있어가지고 글은 없애고 이렇게 도형으로 나옵니다. 자, 요걸 누릅니다. 채우기 요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자, 어디 있습니까? 아래쪽으로 쳐라, 오른쪽, 이쪽, 아래쪽 다 있네요, 그죠? 여기서 어디 가라고요? 채우기 갔는데 어디 가라는 겁니까? 계열. 여기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그죠? 연속 데이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열입니다, 그죠? 자, 계열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방향을 잡으세요. 행으로 가게 할래, 요리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아래로 가게 할 거니까 열로 선택해야 되죠. 열로 가게 하되 선형이 바로 1, 2, 3, 4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되 얼마씩 단계를 5씩 하면 어떻게 돼요? 5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1, 5 이렇게요. 자, 종료값을 가는데 300까지 가게 하라. 그러면 5씩 늘어나고 마지막 끝이 300을 넘지 못합니다. 300이 안 돼도 끝나야 돼요. 넘으면 끝나야 됩니다. 자, 이래갖고 확인 눌러볼게요. 5씩 늘어나서 종료값 300까지 가게 하라. 확인 누릅니다. 그럼 1, 6, 11 쭉 늘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쭉 가서 290이 끝나요. 왜요? 5 늘어나면 301이 되니까. 넘어서니까 300까지 가게 했으니까. 됐었죠? 자, 다시 와서 이번엔 다시 여기다가 제가 또 1을 넣고 이번에는요. 자, 1 넣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가서 계열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급수를 줄 겁니다. 급수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3을 줄게요. 종료값은 얼마를 하겠느냐? 이건 500까지 가라 하겠습니다. 왜 많이 주냐면 30 곱해주면 값이 금방 500 금방 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확인 누릅니다. 급수는 곱하기 해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아, 제가 뭐 실수했죠. 옆으로 가게 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행으로 안 하고 열로 해야 됩니다. 열로 해야 보기 편하죠. 물론 이리 갔습니다. 가기는. 자, 다시 급수 가서 3씩 하고 자, 500을 주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가겠죠. 금방이죠. 보세요. 왜요?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고 금방 243, 500 금방 갑니다. 그죠? 여기서 3 곱하는 500 넘어서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맞죠? 그죠? 그게 급수입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날짜도 줄 수 있고요.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 관련해서 1을 움직일 거냐, 평일을 움직일 거냐, 평일 단위로 넣을 거냐, 월 단위로 넣을래, 연 단위로 바꿀래.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아까는 기본적으로 뭐였습니까? 1 단위 변했죠. 그런데, 자, 요걸 누르면요. 노론 단위 빼버려요, 얘가. 주말을 뺍니다, 주말을. 그러니까, 평일 단위만.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머지 날짜를 넣어줍니다. 일, 월라, 수, 목, 금만. 주말을 빼고 넣어주는 게 바로 요 평일이에요. 가끔 그래야 될 경우 있잖아요. 주말은 어차피 빼고, 우리가 일한 날만 뭐 한다거나 할 때, 그때,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넣어야 돼? 평일만, 요거 평일만 들어갑니다. 또 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은 그대로 있고, 월이 늘어납니다. 2월, 3월, 4월, 4월 이렇게 그게 늘어나요. 자, 연은 뭐예요? 월일은 그대로 있고 연이 늘어나요. 1995년, 91년, 92년 이렇게 연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월 18일 이렇게 넣죠. 엔터 쳤죠. 요걸 클릭하고 땡깁니다. 그죠? 쭉 땡기고 놓습니다.
당연히 일이 늘어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 있죠? 요걸 우리가 채우기 옵션이라 그래요. 요걸 클릭하세요. 요걸 땡겨 놓으면 여기 생겨 반드시. 누르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속 데이터 채우기 되어 있는데 쭉 보면 평일 단위 눌러볼게요. 누르면 잘 보세요. 18일, 19일, 20일 빠졌죠? 월, 하, 수, 목, 금만 나옵니다. 토요일을 빼버려요. 주말이니까. 우리 일하는 거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가서 평일 단위가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해요? 월 단위 바꾸자 그러면 18일은 그대로인데 5, 6, 7, 8, 9, 10. 가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 눌러서 우리는 뭐예요? 연 단위로 바꾸자 그러면 5월 18일 똑같아요. 하지만 실제 눌러보면 2012년, 13년, 맞죠? 그죠? 14년, 15년 바뀌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아니다. 우리 원래대로 1단위로 바꾸자. 언제든지 요소해도 됩니다. 자, 복사 누르면 18일이 그대로 복사돼요. 2016년 그대로. 그러니까 채우기 옵션을 사용하면 더 다양하게 변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따라두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잘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시기 좋은 겁니다. 자, 채우기 옵션에 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선형은 뭐예요? 단계 값을 늘려주는 거, 우리 그냥 숫자 늘어나는 거고요. 급수는 업해주는 거고, 그죠? 날짜는 날짜 단위를 선택해서 이 옵션으로 1이냐, 5이냐 이런 거 할 수 있고, 자동 채우기가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채우기 핸들과 동일하게 그냥 늘어나주는 거, 그게 자동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핸들과 동일한 게 자동 채우기 겁니다. 네. 자, 요 메뉴를 알고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그게 어디요? 연속 데이터 메뉴. 됐죠?